아주 저도 운전하다 보면은 엔진 과열이 온게 아니냐 하고 의심될 때가 있어요. 맞아.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에어컨을 끄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이 작동 중일 때는 엔진이 더 쉽게 뜨거워지거든요. 만약에 에어컨을 켰는데 엔진이 정말 뜨거워지는 것 같다. 그러면 에어컨을 잠시 꺼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평소에 눈여겨보지 않는 여기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바로 계기판에 있는 냉각수 온도계인데요. 보통 이제 95도 이하가 정상 범위인데 만약 온도 게이지가 적색 부근에 있거나 경고등이 울리면 이게 엔진이 과열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럴 땐 최대한 빨리 차를 세우고 가까운 정비소에 연락을 하시는 게 네, 차량 화재는 특히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잖아요. 불이 날 때를 대비해서 이런 거 하나쯤 꼭 챙겨라. 이런 게 정말.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집에만 소화기를 두실 게 아니라 차량에도 소화기를 두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손 닿는 곳에.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랑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일단 차가 진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동에 맞춰서 시험을 거친 소화기가 차량용 소화기인데요. 그래서 반드시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쓰여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또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구매하셔서 운전석에서 가까운 곳에 꼭손 닿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비치하시길 바랍니다.